안녕하세요. 호야쌤의 명화 산책입니다.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작은 설레임도 있지만 또 한 해를 하루하루 살아내야 하는 삶의 무게도 있죠. 하지만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힘이고 지탱하게 하는 저울주 같다는 것을 알기에 오늘도 주어진 삶에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겨울하면 떠오르는 풍경은 눈이 내리는 것입니다. 눈이 내리는 겨울 풍경을 화가들은 어떻게 화폭에 담아냈을까요? 오늘은 겨울 풍경을 그린 화가들 중 프랑스 인상파 창시자이자 아버지로 불리는 클로드 모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클로드 모네의 그림하면 떠오르는 것이 수련입니다. 말년에 그는 파리 외곽의 지베른이라는 마을에 살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정원에서 보내며 30여 년간 약 250여 점의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특히 삼성 이건희 컬렉션에서 수련을 소개하며 우리나라에서 더 유명해졌습니다. 모네에게 영향을 받은 화가들만 봐도 그의 위상을 알 수 있습니다. 빈센트 반 고, 르누아르, 피카소, 드가, 마네, 피사로, 폴 세잔 등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화가들이죠. 모네가 그린 겨울 풍경 중 유명한 작품은 까치입니다. 하얀 눈이 내린 마당에 나무 대문 위에 까치 한 마리가 앉아있는 겨울 풍경. 까치의 검정색과 하얀 눈의 흰색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햇빛에 반사되는 그림자로 응달을 표현하여 다양한 변화를 주었고 까치를 등장시켜 시선을 모아 생동감을 주고 있죠. 까치가 유명해진 이유는 단순한 자연의 빛과 그림자만으로 그림을 완성한 모네의 탁월한 감각입니다. 춥게만 느껴지는 겨울이 겨울 풍경을 그린 화가들의 작품을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클로드 모네를 통해 많은 화가들이 영향을 받은 것처럼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보람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겨울 풍경을 그린 화가들을 만나다였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